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예외적인 기쁨과 사랑과 그 특별한 감정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 거룩하고 신령한 지식 때문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마치 철든 자녀와 같이 자기 부모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자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한 겁니다. 오늘은 중생한 성도들에게 일어난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중생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도의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연합하여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데 이 새로운 감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스러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아름다움을 본받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 친구 중에 아주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에 외국의 AFKN 영어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 내용을 설명해 줄 만큼 아주 영어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나중에는 펜팔을 통해서 미국 아가씨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아, 이 참 대학 시절에 이 결혼할 자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야 호이가 그 자매 너 같이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헤어질 때 즐거웠습니다 인사하고 그걸로 끝. 나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뭐. 아이, 근데 이 친구는 영어로 뭐라 얘기하면서 다니는데 아 영어를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는데 아, 이 친구가 이 여선생님을 짝사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 짝사랑하는 선생님 눈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에게 잘 보이는 길, 뭘까요? 어? 곽 집사님.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길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수밖에 없죠. 영어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길,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바람에 선생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당시에는 뭐 이 영어 학원 이런 것들도 흔치 않은 시절인데 영어 학원에 중학생 때부터 나가서 원어민 회화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펜팔을 시작했는데 아, 이 친구 집에 갔더니 펜팔한 그 예전에는 왜 그 펜팔 하면은 주로 이 엽서 가지고 했잖아요. 외국의 엽서들 막 방에 너무 많이 쌓여 있는지 가지고 와서 보여줘. 다 영어야. 아이고 이거 까만 거는 영어요. 하얀 거는 엽서 종인데 아, 이 친구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은 뭘까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고 영어 선생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고 영어 선생님하고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친구의 영어 실력이 된 거예요. 참 그 대단하죠. 나중에 미국에 가서 이 미국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군에 들어갔어. 미군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미국 군대에서는 대학 교육까지 그냥 시켜줘요. 학비를 대줘.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분야로 나아가서 일을 하겠노라.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인생이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학생이 뭐 제 뭐 친구였지만은 뭐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학교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어만큼은 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한 거 그것 때문에 영어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막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영어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도 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중생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찬양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왜 옛날에는 교회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차임벨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차임벨 울리던 시대보다 더 이전에는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쳤잖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는 종친 분들 계십니다. 예. 근데 그 시대 이후에는 차임벨을 울렸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차임벨이 흘러나오는데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은 따라 부르는 거야, 흥얼흥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제 친구가 이 음악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가요. 노래가 참 좋은데 따라 부르고 싶은데 나는 모르는 노래야. 야, 이 친구가 얼마나 부럽던지. 야, 나도 이런 노래 배워가지고 이런 노래 참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 음악이 우리의 마음에 호소력을 가져요.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라디오를 청취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다가 아주 화음이 막 떨어진 장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어보려고 이 다이얼을 맞춰놓고 끝까지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노래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해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노래가 끝났습니다. 듣는 동안에 장엄하긴 하지만 참 마음에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가사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설을 들으려고 끝까지 들었는데 노래가 끝난 다음에 해설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 수령님 위하여 모두 드리리였습니다. 뭣도 모르고 돌렸는데 하필이면 무슨 방송에 잡힌 거예요? 북한 방송에 잡혔어. 오, 노래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시대만 해도 그러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어이쿠야, 이거 나 이거 이 북한 방송 들은 거 혹시라도 누가 알면은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라디오 다이얼을 돌렸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는 나 수령님 위하여 모두 드리리 그거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 몇십 년 됐지만 그때 왜 그렇게 그게 이렇게 음악적으로 장엄하고 막 그렇게 들렸는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음악적으로 뭐 만들어 놓으면 뭐 음악 그 자체가 뭘 담고 있겠어요. 그저 곡조가 좋고 화음이 좋으면 마음에 끌리는 거죠. 근데 찬송이 왜 좋으냐? 곡조 때문이 아니라 가사 때문입니다. 거기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것들을 찬양하는 그 내용, 그것 때문에 찬송이 좋은 거예요. 음악 그 자체는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는 호소력이 참 강해서 그 내용이야 어떻든지 이 마음에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어디 가다 보면은 라디오가 나오는 음악이 나오는데 옛날 노래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발길,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막 이런 거 나오면 마음에 음악이 착 잠겨오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은 어떨 때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뭐 답답한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뭐 슬프던 마음들이 가라앉기도 하고 이게 다 음악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의 효과가 아닌 가사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짜 찬송의 시작이에요. 찬송가는 곡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곡조가 좋으면은 우리가 마음을 씻는 일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곡조를 참된 마음으로 부르게 만드는 것은 그 찬송에 표현되어 있는
가사 때문이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속에 더 깊은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과 가사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곡조만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체 예배 시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말씀이 기쁘지 않고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 전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개신교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 예배를 좌우하는 부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내가 얼마나 깨달음을 얻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 들을 수 있으며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 이것이 예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날 때 우리는 예배 시간 전부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찬송 부를 때에는 좋아해요. 우리가 오후 예배는 찬양팀 나와서 찬양도 부릅니다만은 그 시간에는 열심히 찬송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손도 들면서 찬양하고 말이죠. 얼굴 표정 보면은 막 깊이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설교 시간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찬송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 게 막 일어나는 사람이 설교 시간만 되면은 이러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어떤 분은 찬송 부를 때에는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는 이번엔 또 뒤로 넘어가. 이분은 또 신기하게도 뒤로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뒤로 넘어가는 이분이 음악이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는 거야. 제가 놀랐어요. 와, 저분은 어떻게 꾹꾹꾹 뒤로 넘어가다가 아멘 해야 되는 순간에는 아멘 그러는지.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분이 뒤로 꾹꾹꾹 넘어갈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일부러 그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이분이 지금 진짜로 넘어가냐 아니면은 목이 아파서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러냐 뒤에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신기하게도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분이 졸고 있는 거야. 조는 것도 보통 조는 게 아니야. 깊이 들어갔어 그 세계로.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약을 먹으면 약기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걸 벗어나려고 해야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기뻐하는 일이 없다면 그 영혼 속에서 성령의 참된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진리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람의 갈망 혹은 굶주림, 이것이 있느냐 이거죠. 진리를 향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허기져서 허겁지겁 먹을 것을 찾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족시키기까지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그렇게 갈급해하며 추구하는 그 사람은 단지 지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어떤 지식의 작용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 그거를 이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기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진리를 알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늘어가서 입만 사는 거예요. 지식만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성경 말씀은 이런 과정들을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고 신령한 지식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 거룩한 지식을 통하여 무엇이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생명의 원리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그 후에 떠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한 이 사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즉 성령이 이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생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이것과 늘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분을 아는 영적 지식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단지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이런 변화의 동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영혼과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었냐면은 신의 성품 이렇게 변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을 개역 개정판 오늘 우리가 가진 현재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막 바꿨는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렇게 즉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역사를 하셔요. 우리는 육체를 느끼지만 영혼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갈망하는지 이와 같은 마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인격의 특성이 되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뭐 손이 바뀌었어요? 뭐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었어요? 눈동자 색깔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길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아기를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이상하다. 나도 쌍꺼풀이 있고 당신도 쌍꺼풀이 이쁜데 아기는 쌍꺼풀이 없네. 그랬어요. 이 아기 엄마가
그날로 집에 친정에 와가지고 이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을 다 숨긴 거야. 이 아기 엄마는 어느 시점에 변화된 거야. 그죠? 어느 시점에 변화된 거야. 새 사람이 됐어.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해줍니다. 야, 거기 재밌는 거 있어. 한번 가면, 한번 재밌게 한번 놀이 한번 해보라고. 뭔가 그랬더니 성형 견적 뽑아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형 견적 찾았어요. 딱 해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착 하고 나오는데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 이 얼굴 3,500만 원 견적 나왔어요. 3,500만 원이면 나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이 중생한 사람, 의학적으로 해부하면 이전에와 다른 어떤 새로운 기관이 몸속에 생겼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가 아닌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뭘 벗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벗고 잠바 입으면 옛사람이고 잠바 벗고 깨끗한 양복 입으면 새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옷 새로 사 입으면 뭐라 그래요? 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네 그래요. 그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면은 완전히 변했네 이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랬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에요. 즉,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새 사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이 새롭게 된다고요? 심령. 마음의 상태, 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이 새롭게 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거예요. 즉,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준비하는데 돈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돈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요? 사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진. 그래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처럼 만들어주세요. 보니까 김태희.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다못해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더라도, 요새 유행하는 누구 머리, 그죠? 그게 뭡니까? 이게 달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감각,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은 누구를 닮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변화된 이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성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복음적인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그분이 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청년 시절에 지도하시던 우리 목사님, 한 번은 어디 볼일 보러 뭐 일하러 나가서 뭐 물건을 사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 같이 나갔어요. 찻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불이 들어왔는데 깜빡깜빡깜빡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뛰면 되겠네요. 그러고서는 막 뛰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안 뛰어. 걸어와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다 말고, 목사님 하니까는 목사님은 안 뛰어. 그래가지고 뛰다 말고 목사님 옆에 가서 섰죠. 그랬더니 횡단보도 앞에까지 오는 동안 불은 착 바뀌었어요. 내가 조금만 뛰었으면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건너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막 달렸는데 그 앞에까지 왔는데 이미 불은 딱 바뀌어서 빨간불이야. 차가 움직이는데 도로에 뛰어든 아줌마들 많죠. 그래 차가 나가다 말고 에이 그러면서 멈춰요. 그러면 이 아줌마 머뭇거리면서 차들 다 멈춰놓고 혼자 건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횡단보도에 왔는데 뛰어왔더라도 빨간불이면 멈춰서야 돼요. 뛰어온 것이 아까워서 빨간불인데 찻길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 요새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대단하게 걸어요. 혼자 속으로 제가, 아이 목사님도 참 젊은 목사님이, 그 30대 중반의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아니 조금만 뛰면 될 건데 목사님 왜 안 뛰실까 속으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호등 한 번 더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잖아. 우리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이상하죠. 제가 지금 잘 안 뜁니다.
같이 가다 누가 목사님 뛰죠 하면서 뛰면 나도 안 뛰어.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내가 그때 그 목사님 속으로 아 목사님 왜 안 뛰실까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안 뛰는 거야.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닮아간 거야. 참 신기한 걸 닮아가더라고요. 신기한 걸 닮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닮아가는 일이 그의 평생을 두고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면서 싹 변화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인격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변화는 자기의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하늘의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데 불과 1년 만에 아니 뭐 불과 3개월 만에 싹 변하는 거예요. 예전대로 돌아가. 도로 무기를 하여라.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지속적인 변하지 않는 이 변화의 역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진리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화된 성품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 이건 문제입니다. 말끝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변화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은 이렇고 신앙의 원리는 이렇다고 강조하고 책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서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제법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것이 증거가 안 됩니다. 자신이 교회의 규범을 잘 아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과 관습은 이렇다. 그걸 많이 알고 그걸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변화의 증거는 아닙니다. 참된 변화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닮아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을 닮아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며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